오른쪽 상단의 매트릭스 버튼을 클릭하면 채팅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 현재 EMS방, 영수학방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 나중에는 그냥 법용 채팅방으로 연결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학습 과정에서 질의 응답을 서로 주고받지만 그런 건 조금 너무 좀 딱 해당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는 것인데 비해서 이 채팅방은 누구나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또한 실시간 스마트폰 메시징이라든가 기타 음성 통화라든가 여러 가지 비디오 채팅도 지원을 하고 보이스 채팅도 지원을 하고 뭐 파일을 올리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일종의 카카오톡과 비슷한 거죠. 카톡 대신에 저희가 이걸 쓰는데 이걸 쓰는 이유는 이게 오픈소스입니다. 그래서 소스코드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소스코드를 바꿔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새로운 또 메시징 플랫폼도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걸 이용을 해서 어떤 대화의 터 그러니까 개발자들, 학습자들 사이의 어떤 사랑방으로 기능하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